노인과 사과나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찾은 미래를 믿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김용석입니다. 한 노인이 집안 뜰 뒤에서 사과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던 젊은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어르신은 언제 그 나무의 열매를 거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70년쯤 지나면 따게 되겠지 하고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어르신께서 그렇게 오래 사시겠습니까? 하고 다시 묻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태어났을 때도 과수원에는 열매가 풍성했었어. 그것은 내가 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묘목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미래를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소년들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안겨주기 위해서 땀을 흘렸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들도 미래의 후배들에게 열매를 안겨다 주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합니다. 바로 눈앞의 이익만 급급해하지 맙시다. 바로 자기 욕심만 차리지 맙시다. 멀리 내다보면서 베푸는 마음을 가집시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명언을 말씀드립니다.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믿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김용석입니다. 여러분, 한 노인이 집 안뒤뜰에서 사과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던 젊은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어르신은 언제 그 사과나무의 열매를 거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70년쯤 지나면 따게 되겠지 하고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어르신께서 그렇게 오래 사시겠습니까? 하고 다시 묻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태어날 때도 과수원에는 열매가 풍성했었어.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묘목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었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미래를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소년들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열매를 안겨주기 위해서 땀을 흘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미래의 후배들에게 열매를 안겨다 주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눈앞의 이익만 급급해 하지 맙시다. 자기 욕심만 차리지 맙시다. 멀리 내다보면서 베푸는 마음을 가집시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명언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